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산 세교 신도시에 있는 호반섬인 라폴의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오산시 궐동 506번지고요. 세교 신도시에 포함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9개 동에 867세대, 최고층은 25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3이 됩니다. 용적률은 189%, 건폐율은 13%. 입주는 2023년 7월이니까 다음 달이 입주가 되겠네요. 여기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현재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 196가구를 분양했고요. 분양가는 3억 7,300선이었습니다. 경쟁률은 39대 1이었고요. 33평형 A타입은 291세대를 분양가는 4억 1,300선이었고 경쟁률은 56대 1이었습니다. 33평형 B타입은 100세대를 공급을 했고 분양가는 4억 1,700선이었고 46대 1을 기록했고요. 39평형은 280세대를 분양을 했고 분양가는 4억 7,700선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그 사업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반섬인 나폴의 사업지는 바로 이곳이고요. 여기는 경부선 오산대역입니다. 여기에서 오산대역에서 이쪽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측정해 보면 오산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일로 오면 약 총거리 1.4km로 도보로 한 21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먼 곳까지 대각선으로 가면 1.7km 24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평상시 이제 그 바쁜 시간대에는 걸어서 출퇴근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약간 그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오산대역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에는 그냥 좀 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유명한 그 경기 도립 물향기 수목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그 사계절 다 좋습니다. 사계절 다 좋은데요.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여기에 가을철에 가면 이제 단풍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봄에는 또 봄 나름대로 이제 나무들이 있고 메타세콰이어길도 아름답고요. 숲길도 아름답고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런 아주 산책하기 좋은 그런 정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는 이제 바로 여기에 지금 학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등학교는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교 신도시가 지금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교 신도시가 상당히 그 좀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다 세교 신도시가 이쪽까지 이렇게 세교 신도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좀 치열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돼서 분양가는 좀 저렴하면서도 경쟁이 치열했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오산대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물향기 수목원 그 옆길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물향기 수목원의 그 뒤편 건너편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그 호반섬인 라폴의 아파트가 보이고 지금 보이시는 좌측이 물향기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물향기 수목원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은 층에서 보면은 물향기 수목원을 정원처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숲속의 그 정원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있는 자체도 여기도 이제 나지막한 그런 산을
약간 나지막한 산을 좀 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세운 아파트다 보니까 완전 숲속의 아파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쪽에 해서 산책로를 따라서 뒤에 그 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제 그 아직 정비는 안 됐는데요. 앞에는 이쪽은 공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여기는 정비는 안 됐지만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데 여기가 공원이 아니면 어떤 무슨 상가 시설이 들어오나요? 현재는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지금 산으로 가는 등산로 같습니다. 높은 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 호반소미 나폴에 다음 달에 입주하는 호반소미 나폴의 아파트가 지금 이제 모든 그 준비를 끝내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입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이제 숲속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공기도 좋고 또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 걸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파트도 한번 올려다 보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이곳도 이제 그 산책로 쪽으로 연결하는 그 문이 되겠네요. 호반서밋 라포레죠. 여기가 전에는 그 그랜빌 1차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 명이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은 라포레 아파트라고 지금 칭해지고 있고요. 예, 이쪽으로 이제 가면 그리고 맞은편에는 그랜빌 2차 아파트가 지금 건립 공사 중에 있군요. 그랜빌 아파트가 2차가 건립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쪽은 그랜빌 1차고 맞은편에 건립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데가 2차였는데 아파트 명을 변경을 해서 이쪽은 이제 호반섬이 라포레라고 불려지고 건너편은 지금 이제 2차는 그대로 그랜빌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아파트 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지막한 이런 산책로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서로 마주 길 하나 사이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이제 그 그랜빌 2차 아파트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은 지금 라포레 아파트고 우측은 그랜빌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부 산으로 이루어졌군요. 이 산으로 이루어졌고 산 너머 쪽이 이제 가장 산업 단지가 되겠죠. 그쪽은 이제 산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직장은 산 너머에 있고 집은 주택은 산 너머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살면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데도 거리도 가깝고 또 이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은 또 산 넘어가면 직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직주 근접의 그러한 아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곳은 이제 그 나지막한 지금 그 둘레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 그 측면에 있는 그런 산으로 올라가는 둘레길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또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여기는 호반서밋 그랜빌 2차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의 명칭으로 하면은 지금 라포레가 1차 아파트고 이쪽이 2차 아파트였는데 예, 바로 마주하고 있군요. 예, 지금 라포레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달에 입주하는 오산 세규 신도시 호반섬인 라포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쪽에서 터널로 가면 바로 이제 또 모아 미래도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 미래도와 라포레 아파트와 호반 그랜빌 2차 아파트가 서로 이제 이쪽에 세규 신도시에 아파트가 서로 이제 그 같은 단지로서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포레 아파트는 이제
입주민들을 맞을 준비를 다 마쳤고요. 지금 아파트가 이제 뭐 색채라든가 조경 뭐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나서 다음 달 입주민들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처음 걸어보는 오산 그 세교 신도시 호반섬인 라폴의 아파트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걸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